하얀 셔츠가 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하얀 셔츠? 하얀 셔츠 거기 그 하얀 셔츠에 그 리폼하기가 아니 그럼 박시한 거 아니면 좀 타이트한 거? 박시한 게 낫겠지? 좀 편하게는? 이게 운전하려면은 이렇게 좀 계속 저 문자를 좀 셔츠에다가 리폼을 할까봐요. 아니 이거 구제샵 아니면은 저기 재활용 가게나 아 네 거기 영등포 아름다운 가게죠? 주소 좀 알 수 있을까요? 네 잠깐만요. 여기 혹시 마스크가 생기면은 비뇨기과라고 있어요. 비뇨기과라고 있어요. 비뇨기과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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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뇨기과. 아, 네, 네. 네. 아, 네, 네. 감사합니다. 네. 전장 그래서 요즘 트렌드로 이렇게 팔 길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붙자 잘라가지고 이렇게 운전할 때 되게 많은데 저게 있다. 옷도 있어. 제시야, 난 네가 이렇게 잘할 줄 몰랐어. 미안한데 네 꿈으로 하면 안 되냐? 아, 너 진짜 어울리더라. 그러니까 언니가 더 외모는 어울리는데 아니, 빨리 선택을 하려고 내가 먼저 언니를 한 거예요. 근데 솔직히 내가 지금 언니가 때문에 스케줄 빼가지고 내가 버스 아니 아무 의미 없네. 이거 따면 너 초록 검색창에 경력에 버스 드라이버 쓸 수 있잖아. 어쨌든 돈 들어갔잖아요 언니. 이제 남 꿈 버렸어요 지금. 무릎 꿇고 반이라도 한번 받아볼게. 한 시간밖에 안 받았으니까 9시간 남았으니까 한 38만원을 받아올 수 있지 않냐? 그런 걸로? 그러면 언니가 선택을 해.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아직은 초반이니까 지금은 모든 게 다 어렵지 뭐 초반에는. 그리고 옷 의상 다 필요 없어 언니. 의상 필요 없어. 걸리적거릴 것 같아. 맞아요. 이거 귀걸이도 빼고 잠바 이거 다 빼고. 그래 그래 다 빼야 돼 이거. 그냥 나 다 벗고 할 거야. 다 벗고 뭔가 다 걸리적거려. 그냥 나 다 벗고 할 거야. 다 벗고 뭔가 다 걸리적거려. 언니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. 서현이 일종 대형이래? 네. 우리 서현이가 두 번 걸었는데 다 안 받네요. 아 그래? 대형 딴 애들은 이렇게 바빠. 어? 일거리가 이만큼 많다고. 아니, 뮤지컬이에요. 버스 타고 왔을걸? 그래? 빨리 연습하러 가자. 저 지금 시상식을 가야 돼요. 그러니까 갔다가 바로 올게요. 버스 타고 가자. 내가 태워가 줄게. 내가 태워가 줄게. 레드 카펫 버스 타고 가. 아니, 내가 태워가 줄게. 거기 시상식까지. 갔다 올 테니까 언니 연습 태블릿이랑. 너 나한테 왜 그래? 들어보시고 손한발 들어주시겠대요? 왼쪽 편도 한 번. 많이 깊네요. 와우! 좋습니다. 깔끔해요. 그죠? 네, 입장하시겠습니다. 라미아 씨 뜨는데 22년. 데뷔 22년인데 22년 걸렸어요. 무명 시절. 길었죠. 개런티라고 하는 게 차비도 안 될 수준이 많았으니까 포기한 적은 없어요. 엄청난 인기를 모았었죠. TVN 응답하라 1988의 라미란 씨. 아~ 축하드립니다. 네. 잘했었죠. 네. 중간에 네. 기억이 나시나요?
진짜 오른쪽 모든 날 보라. 최고 가수상 솔로 부문 제시 축하드립니다. 다른 상은 모르겠는데 인기상은 좀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내 트로피 어디 갔니? 내 트로피 어디 갔냐? 이거 가면 인터뷰 한 번 했어. 인터뷰가 따로 없어. 이거 술에 넣고 누가? 아니냐 형! 따라왔어요! 따라왔죠. 우리 언제 가요, 케이니? 나 그래서 뭐지? 이거 레드카펫 때 할 때부터 있었어. 잘 찍어줬어요. 제시야! 빨리 갈게요. 안 가. 나 잠수 때, 나 잠수 타는 거야. 지금 뭐 할까 봐. 내 생각은 놀고 있을 것 같아. 제시. 제시 리플 달았어. 아, 박보고. 난 너 어떻게 팔로우하냐? 이렇게 약간. 야, 너 왜 1M이야? 지드래곤도 있네? 이거 왜 지드래곤이야? 나도 팔로우 해도 돼? 지드래곤? 그럼요, 언니. 나는. 난 정말 이런 세상을 너무 모르고 있어. 그러면 우리가. 아까 왜 언니가 얘기했었잖아. 언니 남편 선배 버스 네네네네. 운수회사 하는 네네. 오빠 있다고 네네. 한번 전화해보려고. 여보세요? 네? 아 오빠 안녕하셨어요. 저 진경이에요. 홍진경. 아 안녕하세요. 오빠 회사에 네. 버스 있죠? 네. 오빠 네? 버스 좀 빌릴 수 있어요? 버스 좀 빌려주세요. 그냥 관광. 그냥 관광하려고요. 아 그런 버스가 아닌데 우리는? 아 관광 버스가 아니야? 그래도 일반 버스라도 뭐 좀 빌릴 수 없나? 근데 내가 오늘 내일은 안 주고요. 아 토요일날 시간이 있는데. 오빠가 안 계셔도요. 오빠는 운수회사 주소만 알려주시면 제가 가서 버스 좀 한번 봐도 돼요? 네 그래도 되죠. 예 오빠 감사합니다. 네. 네. 수건이 뭐라는 줄 알아? 니들 꿈 잘 생각해. 나처럼 개고생하지 말고 수업만 3시간 들어야 하고 실습 10시간 채워야 응시 자격이 주어지고 시험은 또 따로요. 근데 감독님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오빠네 노는 버스가 없대요. 그 우리가 이거를 공짜로 빌려달라 그러면 이 오빠가 손해잖아. 왠지 그래서 내가 딱 그럼 빌려주실 것 같긴 한데 돈 말고 다른 걸로 갚아드리겠다고. 차 뭐 새 차를 우리가 해드린다거나 그 회사에. 오 괜찮지 않아? 네. 새차 안 해봤지만 세차. 해볼게요 이번에. 야 우리 아버지 차 많이 닦아드렸는데. 진짜 버스에서는요. 네 버스에 대해서 물어보자. 버스가 이제 저장권이 최신형이에요. 네. 한번 타볼 수 있을까요? 아 이게 딱 최신형 같아요. 약간. 예. 이게 운전석이네요. 예 예. 오. 핸들 봐. 아니 잠깐만. 어려운 길을 택했어. 아니 핸들이 무슨 핸들이. 아이고 근데 진짜 어려운데? 이게 시야가 아예 달라요. 아 이게 어른님 막 이렇게 돌리려면 이게 힘을 받아야 돼서. 아 이게 이거 수관비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네. 지금 어떤 40대 여자가요. 지금 면허를 따고 있어요. 이거를 몰고 경주까지 가겠대요. 경주 쪽으로 오고 하는 거 같아요. 지금 경주에서 하고 딴 사람이 어떻게 경주까지 가. 운동장을 한 바퀴 도는 것도 아니고. 아 그렇지. 차라리 운동장을 한 바퀴 그냥 여기를 한 바퀴씩 돌아야 되는데. 아 감독님 이 꿈 다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저희 김숙 근데... 아세요? 개그우먼 김숙. 알죠. 그 언니예요. 저 김숙 씨한테 한마디 좀 조언이나 뭐. 안녕하세요 김숙 씨. 가끔 저 TV 통해서 보고 있는데 도전의 의지는 상당히 좋고 대단하십니다. 그렇지만은 그거는 좀 제거하시고 너무 무난하게 좀 상가하십시오. 부탁합니다. 선생님 근데 옛날에 뭐 방송하셨었어요? 왜 이렇게 말씀을 잘하세요? 너무 차분하게 아니 저도 생각보다 너무 아름다우셔서 생각보다 너무 아름다우셔서
아니 집에 이제 아름다우면 아름다워지. 아니 영상도 그렇게 안 나와. 영상도 그렇게 안 나와. 아니 진짜 눈을 멀어진 시점으로 봤어요. 영상이 어떻게 나오는데요? 훨씬 나았을 것 같아. 영상이 어떻게 나오는데요? 아 우리 수건이 어떻게 해요 선생님? 진짜 나 너무 걱정되네 이거. 꼭 대형버스 아니라도 그렇게 의지가 있으시다면은 조금 낮춰서 네, 맞아요. 체계별로 이렇게 업그레이드해가지고 올려가면서 나중에 이런 대형버스를 보존하시는 게 낫지. 자꾸 어딜 보시는 거예요? 마땅치 않아서 그래요. 마땅치 않아서 죄송합니다 이게 좀. 아니 저희가 죄송한데 바쁘신다고. 빨리 가세요. 진짜 큰일 났다. 저 버스는 안 될 것 같아. 안 될 것 같아.